어, 차 바로 잡히네. 좋았어. 여러분들, 카카오도 카카오 블랙이 있잖아요. 나도 BB VIP 불렀어. 왜냐면 이게 몇 번 이게 차를 부르면 VIP 차를 그냥 일반 차 가격에 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.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. 벤틀리 오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야. 뭐 차 오냐 이거? 파사트가 오는데? 여러분들 파사트 알아요?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. 어, 그거 와요. 근데 저도 이거 타봤는데 서비스가 틀려요. 자, 이 차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를 딱 타잖아. 안내문이 있어요. 안녕. 네. 그 다음에 옆에 물도 이렇게 놔줘요. 물 마시라고. 물도 놔주고. 이게 VIP입니다. 아, 그리고 보통 이게 차 내릴 때는 기사가 꼭 내려가지고 와서 차 문을 열어주는데, 근데 그거는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공항 갈 때 짐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무조건 내려가지고 짐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 이건 꼭 해줘요. 이런 거 타려면 삐삐 그 뭐 리덩 쫀처라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아 리정 아 삐삐 중에 리정 쫀처라는 그 란이 있어요. 그걸 딱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이런 차가 와요. 근데 다른 차보다는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비싼데, 일반 차를 몇 번 타면 이 VIP 차를 일반 차 가격에 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. 그런 거는 이렇게 챙겨주고. 에? 물 한 잔 할까? 내릴 때도 여기서는 안내 방송을 해줘요. 아, 가자. 쟤네, 아.